있잖아요. 보면 오늘 장문독해로 들어갈 건데요. 보면은 장문독해 유형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씩은 등장했던 유형입니다. 장문독해라고 하는 거는 내용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서요. 보면 전체 문장을 파악하게 하는 거랑 빈칸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문제들을 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게 제목이나 요지 주제처럼 큰 흐름을 다 읽어야 맞출 수 있는 거 하나를 반드시 던져줘요. 그래야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부분을 빈칸을 뚫어서 거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하거나 아니면 세부 사항을 물어보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고 일부를 파악해라 하는 게 당연히 긴 지문을 이렇게 보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장문 독해는 들어갈 거고요. 일단 장문 독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독해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푸는 이제 마지막 단계 다음 수업까지로 정리를 하면 파이널 수업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요. 요번에 나갔던 파이널 문제 같은 경우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현재 시험까지 9월달 시험까지 넉 달이 남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파이널 테스트 같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동형모의고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략은 뭐가 되냐면요. 독해 그 문제풀이 있죠. 그거를 시간하고 점수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맞추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친구들은 딱 지켜보잖아요. 20분을 줘도 예를 들면 독해를 8개를 맞아요. 근데 40분을 줘도 8개를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시간 관리예요. 어차피 20분 만에 푸나 40분 만에 푸나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있으나 한 지문을 10분을 넘게 봐도 틀렸어. 그럼 그 지문은 10분의 가치를, 아 내가 얘 때문에 10분을 날렸다, 그래서 5점이 날라갔다가 아니라 그 10분으로 인해서 다른 거 5점, 10점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할 때 평소에 연습과 테스트를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 시간을 나한테 충분히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분이면 30분을 충분히 줘서 문제를 풀어요. 10문제를 푸는데 30분씩 아예 그냥 아싸리 시간을 확 주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 그랬죠? 10문제를 20분의 연습으로 해야 내가 현실 시험에 가서 버릴 거 버리고 풀 거 푸는데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20분 연습을 해야 현실 시험에 가서 독해를 25분을 써요. 쉬운 얘기로. 평소에 긴장하고 그냥 연습할 땐 버릴 거 버리자 그러면 되게 화끈하게 버리죠. 근데 진짜 내가 시험 요거 한 문제면 5점인데 화끈하게 안 버려져요. 읽다 보면 요거 조금만, 요거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답일 수 있을 것 같은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못 버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5, 6분 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평소에 내 독해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10문제를 30분 정도 주면서 푸는 거예요. 뭐 할 때? 제가 드린 파이널 테스트 같은 경우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라고 하면 2018년 1차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읽어 풀어봤을 때 그 체감 난도가요. 그걸 왜 일부러 세트를 만들어 드렸냐면 30분이면 30분 충분하게 풀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 3개를 틀렸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독해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중에 동형모의고사 같은 경우들을 제가 세트로 난도를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시간 안에 20분 안에 풀었더니, 예를 들어서 같은 난도 안에서 20분 안에 풀었더니 3개를 틀려요. 근데 30분을 줬더니 뭐 8개, 2개를 틀려요. 예를 들면 시간 10분 간격 사이에서의 그 점수 차가 난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푸는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줘도,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30분을 주나 20분을 주나 점수가 똑같아요. 그럼 몇 분에 푸는 게 답이에요? 20분에 푸는 게 답이에요.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독해, 지금 독해 유형 특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독해 푸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을 20분을 주나 40분을 주나 점수가 똑같으면 20분 안에 푸는 게 선이에요. 던질 걸 던지고 시간 안에 빨리 해서 빨리 보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진중하게 보나 빨리 보나 그 부분이 잘 안 읽히는 부분에 대한 실력이 아직 안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 틀린 거 피드백을 꼼꼼히는 하되 내가 그 수준 안에서는 2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25분을 줬더니 하나가 더 맞는다, 한두 개가 더 맞는다, 차이가 지금 8개라서 그런데 한 6, 7개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20분의 차이가 한두 개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는 5분을 더 주긴 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가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많이 주는 전략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실력이 내가 독해 안에서 6개밖에 못 맞는 실력이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면 그 4개 버리고 절반만 정확하게 풀고 하나 느낌으로 해서 한두 개의 운을 따라간 다음에 6개를 맞던 7개를 맞던 가시고 나머지는 내가 잘해서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 다른 과목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종합편이기 때문에 되게 냉정하게 영어를 70점 받았어도 국사에서 커버가 되면 커버가 되는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60점, 90점일 거냐, 70점, 80점일 거냐 뭐 이런 싸움이라고 했을 때 내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연습들을 뭘로 해야 된다? 파이널 테스트 같은 경우로 지금 두 세트를 드렸는데요. 그걸 가지고 시간 안에 정해서 풀어보고 예를 들어서 좀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맞춰서 세트 1을 시간 안에 풀어보고 안 됐으면 시간을 좀 더 줘보고 이런 거 있죠. 이거를 해서 그 세트 안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피드백으로 오답 정리하는 걸로는 그거를 가늠하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공부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험 직전, 지금 아직 유형별이라서 파이널반이 아니지만 평소에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평소에 연습은 내 실력을 가지고 20분을 주되 25분을 줬더니 점수가 오른다. 그러면 25분 조금 더 시간을 둬서 풀어도 돼요. 5점 차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20분과 30분 사이에서 별로 변화 차이가 없어. 근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을 무조건 많이 할애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시간하고 점수를 계속 체크하시는 게 내가 내 거 기록을 꼬박꼬박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시간 안에 풀어보는 것도 체크해놓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시간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풀 만큼 푼 다음에 시간을 적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요 정도 난도 파이널 테스트 이런 문제를 파이널 테스트를 드렸을 때 첫 번째 20분 안에 풀어보는 연습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만 그냥 내 페이스대로 풀 만큼 풀어보고 이해될 만큼 푼 다음에 몇 분 지났는지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과 점수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점점 항상 명확해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파이널 테스트 할 때도요. 요번에는 동영모의고사 때 제가 원래 동영모의고사를 계획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1회 2회가 있으면 1회는 남자친구들 위해서 남경을 위해서 1회를 만들고 2회를 여경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두 개 차이를 거의 10점을 두거든요. 그거 두 개 점수 차가 줄어들수록 내 실력이 더 좋은 편이랬어요. 안 좋은 편이랬어요. 더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두 개 차이가 거의 없을수록. 그럴 때 제일 좋은 그림이 90점, 85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70점, 90점 정도다.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려울 거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할 거라서 이번에는 두 번의 세트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시간 안에 딱 정하고 푸는 시간 전략 해보시고 또 한 번 풀 때는 풀 수 있을 만큼 푸는 걸로 다음 전략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나한테 시간을 40분을 문제를 줄 때 이렇게 풀 때 줄 건지 20을 줄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전략을 계속 말씀드려 드리거든요. 그럴 때 보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순간에 빨리 순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올해 국사가 어려울지 또는 뭐 경찰하기 어려울지 혹은 뭐 영어는 늘 어려워져요. 그냥 어려워질 거예요. 영어는 빼박입니다. 그냥 어려워질 거예요. 요번에 난도가 9라면 다음번 난도는 9.5예요. 네, 이거는 별로 할 말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어를 되게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어려운 아우라가 나면 보면 결정 포인트가 어딘가 있을 건데 영어는 이렇게 연습을 딱 하고 가면 변동수가 오히려 없을 거라는 게 통수 맞을 일이 없어요. 더 어려울 건데 다 맞았다고 통수 맞았다고 할 건 아니잖아요. 너 일로 왔어, 쉬었어 왜 이러면 고맙다 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영어는 무조건 우리가 개를 중심 기둥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얘를 밀고 땡기고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쉬웠어. 그러면 영어를 넉넉하게 두고 풀어도 좋지만 되게 냉정하게 영어 넉넉하게 두고 풀어봤자 어차피 난도는 고정값으로 있을 건데
거기다 시간 들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해봅시다. 내가 독해 열 문제를 푸는데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몇 분이며 그로 인해서 얼마를 20분 줬을 때랑 30분 줬을 때랑 40분 줬을 때를 비교하셔서 내가 영어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왜 그러냐면 또 옆에서 자꾸 저는 주변에 마루타가 참 많죠.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는 애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서 봐요. 문제를 던져주고 시간을 재보죠. 20분을 주는데도 80점이고 40분을 주는데도 80점이에요. 그럼 넌 당연히 2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20분 나머지 동안 다른 과목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밀당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이라는 건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라기보다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잡고 나올 거니 라고 하는 물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옆에 친구들 보면 쌤 쟤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고 나한테 설명 듣던 애가 가서 시험 잘 봐요 하는 되게 억울함을 많이 표현하죠. 근데 보면 진짜로 실제로 있어요. 보면 얘가 학을 할 건지 연구를 할 건지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시간만 딱 치고 나올 건지 쓸데없는 거 갖고 괜히 깊게 생각하고 돌려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정답 아닌 거 나는 그런 줄 알았지 하고 다음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점수대가 어느 순간부터는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독해는 시간 베이스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